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. 어디 있다 이제 와. 좀 걸었어. 생각 좀 정리하느라. 정리? 미안해. 내가 어리석었다. 널 보호하고 지키려면 하루빨리 너랑 내가 가족이 돼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. 날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뭔데? 경제적인 안정? 아님...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 맞아. 적어도 난 내 여자가 30만 원짜리 월세방을 찾는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. 네가 그전에 조금이라도 내 도움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오늘 같은 무리수를 두지도 않았을 거야. 병원도 언제 다시 복귀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송까지 걸렸고 자칫하면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가족이 돼서 널 세상 풍파에서 보호해주고 싶었다고. 선배가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. 알지만 적어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엔 나한테 말해줬어야지.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. 그래. 정말 미안하다. 다시는 오늘 같은 실수 없을 거야. 일단 들어가서 눕자. 너 많이 힘들어 보여. 미안한데 나 좀 혼자 있게 해줘. 선배 집인데 이런 말 하는 내가 우습지만 부탁 좀 할게. 그래. 나 갈 테니까 푹 쉬어. 오늘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.